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네. 오늘은 속장 헌신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 두 분 속장님들을 초대해서 우리 토크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은 더 떨리실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오늘 두 분 속장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욱경 속장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 이속을 맡고 있는 선욱경 권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곱의 우물 1속 속장으로 섬기고 있는 안세진 권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주님 제가 속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우리가 속장으로 섬기려면 속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속회의 리더로 세운 속장이 누구냐를 정확히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속회가 뭐냐, 어떻게 속회가 시작됐느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대부분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이시죠? 맞으시죠? 네. 네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혹시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답을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회는 왜 모이는 것일까요? 네네네, 여기 함주인 권사님. 근데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네, 마이크가 따로 준비가 안 돼서. 네, 그 마이크는 네. 네네. 그래서 요한의 신뢰가 이거 안 되겠다, 중간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이렇게 교인들끼리 따로 모여서 가족 집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해갖고 찬송가도 부르고 같이 말씀도 같이 나누면서 신앙을 다져가자 이래갖고 이제 주님 신앙이 돼갖고. 네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네. 이렇게 나와서까지 하실 줄은 전혀 제가 내 대본에 없는 건데 감사합니다, 권사님.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여러 이제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뭐 양육 소그룹도 있고 또 훈련 소그룹, 또 사역 소그룹, 교제 소그룹,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그룹들이 있는데 뭐 이름도 다양하죠. 셀, 목장, 또 샘터, 촌, 마을, 진, 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된 것일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725년에 한 대학생의 일기 속에서 어떤 치열한 이제 고민이 하나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속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일기 한 부분을 우리 선욱경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여전히 공중기도와 개인기도를 계속하였고 몇 권의 신앙서적과 함께 신약성경의 주석을 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나의 내적 세계에는 거룩함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며 다소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그럭저럭 만족스럽게 그런 생활을 이어나갔다. 1년에 두 번 참여해야 하는 성만찬식을 전후해서는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했지만 여전히 내적 갈등은 남아있었다. 네. 자, 이게 한 청년, 대학생의 일기인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혼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자꾸 마음에 뭔가 부족하다는, 더 채우고 싶다는 이런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기를 썼던 누군지 아시죠? 네, 옥스퍼드 대학교 다니고 있었던 존 웨슬리입니다. 이 학생이
우연치 않게 일어난 정말 이렇게 사소하게 대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가 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를 잘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세진 속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몹시 추운 어느 저녁 허술한 옷차림에 수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추위를 견디던 수희가 집으로 가서 코트를 걸치고 왔다. 그는 자신이 입고 온 단벌 코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날 저녁에 먹은 것이라곤 물 한 모금밖에 없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렸다. 존 웨슬리는 그에게 더 감사한 것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집으로 돌아온 존 웨슬리는 일찍이 깨닫지 못했던 구원을 향한 깊은 감격을 느끼게 되었고 성직의 길을 결심하게 되었다. 네. 자, 어느 날 뭐 유레카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뭔가 마음에 또 예배도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좀 갈급함이 있다.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 근데 그 해답을 어디서 얻었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경비 아저씨를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감사하다는 고백을 나누는데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물 한 모금밖에 못 마셨고요. 뭐 코트 있어서 감사하고 추운 날 그 고백을 듣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지 못한 누군가 나누는 것을 듣는 것도 내 믿음의 마지막 한 퍼즐을 채워주는 중요한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속해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사와 신앙의 고백을 듣는 겁니다. 그게 속해의 출발이에요. 여러분들 속해에서는 말도 하시고 듣고 잘 하시죠? 네. 네네. 이런 이야기가 풍성한 것. 어떤 분들은 이제 보니까, 아, 얘기 너무 많이 한다고. 우리 예배 드려야 되니까 빨리 좀 줄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속회의 첫 출발은 이 나눔에 대한 존 웨슬리의 갈급함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우리 두 분 속장님의 또 짧은 또 간증, 또 경험담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안세진 속장님께서 속장으로 섬기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눔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또 이런 응답 또 이런 은혜가 있었다 하는 기억이 남는 게 있으면 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속회는 대부분 3, 40대의 어떤 직장 생활하는 부부랑 그 슬하의 이제 자녀들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그 생활 밀착형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남편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주님 고쳐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 아내가 청소를 잘 안 합니다. 근데 로봇 청소기 계속 사달래요. 뭐 이런 기도 제목부터 해가지고 실제로는 뭐 직장 생활에서의 겪는 어려움들 또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또 자녀의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고 또 그것들이 시간이 흘러서 뭐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또 승진을 하는 소식이 들려오거나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낄 때 저희들은 이제 소소한 감사를 느끼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 아이들이 이게 어린 가정들이기 때문에 재밌네요. 기도 제목들이 네, 로봇 청소기 같은 기도 제목들도 나오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선옥경 속장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우리 속회는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거나 뭐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진 건 없고요. 커다란 변화도 없고 속도원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중보 기도할 때 평안한 가운데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회를 통해서 저희가 위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저희 속회가 항상 임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뭐 평안하신 것만큼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가장 모범적인 네, 속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속회입니다. 속회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 속회를 머뭇거리는 분이 있다면
삶을 털어놓고 함께 공감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속회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누고 서로 듣고 기도하면 되는데 좀 현실적인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헌금까지 해야 됩니까? 자, 이 문제예요. 헌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헌금 내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특히 속장님들, 여기는 속원들보다 속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보고 하시려면은 내 주머니에서라도 헌금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속회가 또 무엇이냐. 때는 바야흐로 1742년 2월 15일, 날짜도 정확합니다. 월요일이었는데 영국의 브리스톨로 좀 그 시간 이동을 해서 저희가 그걸 구성해봤어요. 재구성, 좀 연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그날 브리스톨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캡틴 포이라고 불리는 분이 이제 제안을 해서 이런 모임을 좀 만듭시다, 웨슬리에게.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속회였거든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자, 한번 열심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나레이션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 때 마침내 그 방법을 발견했다. 우리에게 이 방법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할 것이다. 브리스톨 신도회 회원들과 빚을 갚을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제안했다. 우리 신도회 회원 모두가 빚을 갚을 때까지 매주 1페니씩 내도록 합시다. 그때 다른 누군가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게 가장 가난한 회원들 11명을 맡겨주세요. 조금이라도 낼 여력이 있다면 제가 매주 확인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낼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채워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지역에 사시는 11명을 매주 확인해서 내는 만큼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십시오.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다. 얼마 후 몇몇 회원이 내게 어떤 사람이 바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노라고 알려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이것이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모든 속 모임을 속회라고 부르기로 했다. 리더들을 불러 매주 만나는 속원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청했다. 리더들은 내 요청대로 했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회원들이 다수 밝혀졌다. 어떤 이들은 악에서 돌이켰고 어떤 이들은 우리 모임에서 떠나도록 했다. 많은 이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축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속회를 모일 때는 이 브리스톨 뉴룸, 저희 중고등부가 작년에 갔다 온 비전트립 중에 뉴룸을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뉴룸을 봉헌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빚을 지면서 성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걸 갚아야 되니까 우리 1페니씩 내도록 합시다. 근데 그냥 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받도록 합시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근데 이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받으러 가고 보니까 어때요? 집에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받으러 가고 있는데 어디 갔어요? 네, 잠시 뭐 마시러 갔어요. 네, 놀러 갔어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보고가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웨슬리와 그 속회 모임을 처음 시작한 이 조직한 데서 그러면 헌금만 걷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좀 부도덕한, 부적절한 삶을 하면 보고해서 지도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돕는 모임을 좀 해봅시다 라고 해서 생긴 그 모임, 그리고 그 모임을 이름해서 속회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매주 드리는 헌금 있으시죠? 우리가 속회 헌금은 다 선교지로 보내고 있는데 처음부터 속회 헌금, 속회는 헌금을 통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내실 수 있겠죠? 네,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보면 속회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신의 감사와 신앙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사역도 그러면서 감당하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연약한 지체의 삶의 민낯을 봤을 때,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함께 짊어지고 중보하는 모임, 이것이 바로 속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세운 분들이 바로 속장님과 부속장님들이세요. 대단한 사명이죠? 그렇죠. 아멘이시죠. 우리 속장님과 부속장님들 너무 수고하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하실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부터 이제 27절까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겁니다. 함께 너희가 울어주고 또 함께 웃어줘라. 그러면서 하나임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속장님들의, 부속장님들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초대하신 분들과 좀 얘기를 나눌 텐데, 속장님들이 속장으로 헌신하면서 내가 받은 어떤 은혜, 선물, 내가 속장으로 섬겼더니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좀 간증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세진 속장님께서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교회 속회들은 종교교회가 섬기는 또 다른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을 딴 속회를 세우고 그 안에 이제 속장과 속도원들을 세우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그 교회와 그 목사님 그리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섬겨왔던 그 교회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속회로 예전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춘천 진리교회 이제 고윤원 목사님이라고 계셨고, 그 고윤원 목사님은 이제 강원도 원주 쪽으로 가서 이제 예찬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덕소 한사랑교회 김혜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또 남양주 쪽으로 이전하셔가지고 예수교회란 이름으로 또 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안동평화교회 임병천, 그 당시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안성제일교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선진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그 교회 또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바로 작년까지 상천교회 그 정성훈 목사님 까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저희 속회들이 섬겨왔는데,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가끔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번에 어렵게 해가지고 주방을 고쳤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교회를 이전하게 됐다라고 소식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정말 그 작은 교회들은 오랜만에 새 신자 한 분 오시는 게 너무 기쁜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설레어하시는 그 목소리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메시지로 뭐 말씀 구절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명절 되면은 양갱도 보내주세요. 그 저희 속회원 속도원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라고 양갱도 보내주시고, 얼마 전에는 그 뭐죠, 청과 도라지 청과도 한번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와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정말 그리고 그 내용들을 속도원들과 같이 나눌 때 속장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네. 예. 아, 박수가 절로 나오시죠? 네. 네. 들으면서 양갱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속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선욱경 속장님은 어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 속마음을 잘 표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속회에서는 조금 마음을 좀 표현을 하거든요. 무엇보다 속회가 편안하고 또 좀 안전하다고 생각할까? 말이 퍼져나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속장 이전에도 저는 굉장히 좀 수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속장을 하면서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되지만 제가 그러지 못할 때 계속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속장을 하면서 저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속장으로 섬기시면서 본인이 가장 많이 또 성장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바로 속장님들에게 주시는 또 부속장님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31절을 저희가 한번 셋이서 함께 읽어드려보겠습니다. PPT 준비됐어요.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이제 끝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상업 중심지였던 고린도 한복판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이 꽤 많았던 교회예요. 잘나기도 했고 돈도 많고 그랬던 이제 교회인데 그 안에 심지어 파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이래서 끼리끼리 본인들이 너무 잘났다는 이제 시기 질투,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게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어떤 편지를 쓴 거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지 말고 받은 은사, 너희들 다 잘났다. 그죠? 잘나셨죠?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은사를 너희가 사모해야 된다. 다 잘난 건 맞는데 더 중요한 하나를 너희가 더 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2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 13장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할 때 이 사모하라라는 원어는 젤로우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바로 나중에 시기, 젤러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하다는 것은 내 안에 없는데 너무 갖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게 바로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모해야 되는 은사, 마지막 한 가지의 은사가 무엇이냐? 12장이 끝나고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마지막 너희가 구해야 될 한 가지 은사가 있는데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되 경쟁하려면 정말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구해서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품어줘야지, 우리 속에 더 사랑의 좋은 소문들이 나야지 라는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자, 이런 속장님들이 되시면 됩니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랑으로 서로 경쟁할 때 여러분들의 속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건강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방에 있었던, 방 옆에 있었던 우리 선배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안양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과 밤이 새도록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신학생들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토론을 하는 건데 그 토론에서 제가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을 잘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이냐? 자, 이 주제를 가지고 밤새 토론을 한 거예요.
밤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하늘에 가면은 금으로 지은 집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평수가 더 넓다고 한다. 어떤 분들은 가구가 더 좋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헌신에 보답이겠느냐 막 고민을 하다가 어느덧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을 때 그 밤새 토론해서 결론을 못 내리다가 다가오는 아침 그리고 해가 밝아오는 것을 통해서 저와 그 목사님의 마음에 뭔가 깨달음의 빛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정말 너무 감격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경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니까 우리가 헌신했을 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 뭐냐?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주신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함께 신앙생활했던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천국에서 다시 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천국에 갔는데 우리 집이 만약에 30평이에요. 금으로 졌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그곳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우리 속회원들과 20년, 30년 너무 즐겁게 속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그분들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천국일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속장으로 부속장으로 섬겼을 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천국에서 속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때로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더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속장 부속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구해야 돼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 상급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달려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속장님들 부속장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실 때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제가 속장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제가 속장입니다. 제가 부속장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속장입니다. 제가 부속장입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잠시 좀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이 아니신 분들은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 중보하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속장님들은 기도하시다가 또 이제 헌신 찬양하실 텐데 조용히 기도하실 때 나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크지 않은 목소리로 우리 여러분들은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을 중보하면서 또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헌신한 마음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